사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전파하게 하셨으니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뜻을 증거하고 여러분은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를 통해서 들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분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물을 마셔서 영생하는 샘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솟아나기를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 또는 과실나무에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도의 감사주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청교도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에서부터 미국으로 건너와서 아메리카 신대륙에서 농사를 지어 첫 해에 하나님 앞에 농사가 안 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어려웠지만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것을 거둔 것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니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도 감사하자 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으니 사실은 추수감사주일이 아니라 초기에 감사는 추수가 안 된 엉망진창된 농사를 가지고 열매도 별로 맺지도 못한 그런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추수감사주일이 되었는데 우리는 오늘 그보다도 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정신이라는 것은 이곳에다가 호박을 갖다 놓고 과일을 갖다 놓고 이걸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주일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런 열매들을 맺게 해주셨다는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분이 햇볕을 주시고 그분이 단비를 주시고 그분이 땅에 기운을 주셔서 바람과 비를 주셔서 이렇게 농사가 되게 하신 그분 앞에 감사하는 것이 포괄적, 합리적, 종합적인 추수감사니 성경에서 말하는 수장절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다 들여놓고 들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곡식을 거두게 해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거둔 것 같지만은 이걸 거두게 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열매를 만드시고 이 열매를 너희들의 손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복의 근원 되신 그분 앞에 감사해라 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세 번째 수장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곡식을 거두어 곡간에 들여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아멘인가요?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나에게 지금까지 입을 것, 먹을 것, 맛을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니 나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보다도 잘난 것도 없는데 나를 저 죄악 가운데서 사탄 마귀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는 그분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확신하신 분만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추수감사주일은 단편적인 주일이 아니라 종합적입니다. 종합적.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각기다 다른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추수감사주일은 추수감사 헌금 봉투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5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감사금 하잖아요. 거기다가 사실은 그것보다는 여러분 목숨을 거기다 넣어야 돼요. 여기서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봉투 안에다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쏟아부어야 돼요. 이따 헌금하실 때에 그런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남은 목숨, 나는 이미 죽어서 지옥 갈 목숨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서 주님의 보혈과 그 피로 나를 건지셔서 나를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잠시 이 땅에 살면서 내 남은 목숨은 이미 죽은 목숨이고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 나는 주님이 살려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헌금에 담으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 감사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감사해서 내가 무언가 나와서 감사하다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하다고 내가 그분을 찬양해 감사하다고 내가 그분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성전을 맡겨주면서 네가 천국에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 앞에 맡았으니 내가 이 성전을 청소해야 되고 내가 이 성전을 관리해야 되고 내가 이 성전을 운영해야 되고 이거 하나님께 내게 맡긴 거니 내가 이 성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내게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치 배 한 척을 바다에 띄워놓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난하게 하는 것처럼 그 배가 가라앉으면 나도 죽어 그 배가 살면 나도 살아 하는 정신으로 교회 안에 내 생명을 담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냥 와서 예배 살짝 드리고 가는 극장이 아니에요. 밥 한 끼니 제대로 먹고 가는 식당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곳은 내 영혼과 생명을 천국까지 이끌어갈 그날까지 내가 보존해야 될 세상 가운데 떠있는 구원의 방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구원의 방주를 맡겼으니 우린 이 성전을 갈고 닫고 안팎으로 역청을 치라고 이 성전 안에서 주님이 문 열어주실 때까지 천국의 문을 열으실 때까지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성전에서 사는 것 어떻게 사느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 감사는 아무나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가끔 감사를 해요. 왜냐하면 복을 달라고 구해가지고 복을 주면 복을 줬다고 성의로 조금씩 표시해요. 뭐 만 원이나 2만 원이나 이렇게 좀 표시합니다. 우상들 앞에.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냐? 나는 지옥에서 나올 사람이 아니었어. 나는 나를 지옥까지 끌고 가는 마귀의 손에서 나는 헤어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내 죄 때문에 나는 내 죄값으로 나는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나는 지옥불에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오고 의논도 안 하시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살려놓으시고 내 죄값을 도말하셨는데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이쪽도 아멘 해야 돼. 깨끗하게 내 죄를 빼놓으시고 나는 죄인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나한테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의인이어서 의인이 아니라 죄와 의를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의인이라고 그러니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은 그분 앞에서 의인이다. 나는 비록 지옥 갈 사람이지만은 그분 앞에서 나는 천국 갈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믿는 사람은 감사하게 된다.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정도 하나님 앞에 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아셔요. 너는 약하구나. 너희들은 약하지. 알아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약하지 않게 강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다 다스리며 지배하며 먹고 누리게 살게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라고 하고도 마귀라고도 하고도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도 하고 어둠의 종이라고도 하고 죄의 근원 죄를 만드는 죄의 공장이라도 하는 이 악한 사탄 마귀가 사람에게 접근해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고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려서 에덴에서부터 우리를 쫓겨나게 한 원인은 사탄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탄 마귀가 감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 방해하는 마귀를 이겨야 우리가 감사하고 사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약하고 이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느니라. 약함을 알아요. 감사할 수 없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그만하니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믿음과 신앙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척 하면서 거드름을 피우고 허풍을 뜹니다.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날 예수님께서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렸는지 주님 아니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어떻게 죽습니까? 아니 주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바람과 파도도 잔잡게 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주님이 죽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주님이 죽으신다고 한다면 아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켜주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큰 소리를 떵떵 치면서 얼마나 거만하니 주님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는데 주님이 하나님은 너희의 약함을 다 아신다 한 것처럼 주님이 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라. 잠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는 너희는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너희를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마귀가 너희를 신앙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니까 더 거드름을 피우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탁 나오더니 더 큰 소리로 주님! 제가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 주님 여기 있는 제자들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제자들이 기분이 싹 나빠가지고 벌써 눈이 말이죠 막 아주 독살스러운 눈으로 베드로를 쳐다보니 지만 잘났나? 근데 베드로가요 다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저는 죽음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고 살면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지 절대로 저는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베드로의 약함을 다 아시는 그분이 베드로야 너는 내일 아침에 닭이 두 번째 울기 전에 닭이 한 번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두 번째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좀 받잖아요. 그러면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마치 넘치는 거야 막 은혜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이 좀 일러요 지금이 좀 일러 끝까지 잘 들어봐요. 이렇게 그냥 주님 앞에 말이죠 은혜 받은 막 아주 주를 위해서 부름 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라 막. 믿음이 뭐 아주 넘칩니다. 넘쳐. 세상 다 주님의 이름으로 할 것 같아. 그래 놓고는 예배당 나가다가 벌써 시험 들어갖고 홀라당 넘어집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딘지 가겠다고 하는데 벌써 전도지 주니까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옆집도 못 가. 인간이 이렇게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인정해야 돼.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약하다. 나는 약하다. 왜 인정해야 되느냐? 내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나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나를 망가뜨리는 이 사탄 마귀를 내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길 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이길 힘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합시다. 영력. 영력을 받았다고 그래. 이걸 영력이라고 그래요. 영력이 뭐냐? 영력은 내가 감사해야 될 감사의 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찬양의 신앙, 내가 헌신해야 될 헌신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를 이길 힘을 영력이라고 한다. 신앙의 힘이에요. 이게 영력, 영력. 이 영력을 하나님 앞에 받는 거예요. 누가? 내가 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약하다고 인정을 안 하면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힘으로 하면 되는데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사는데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영력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 내 마음대로 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 문 걸어나가기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나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함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 힘은 걸어서 나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 나는 이길 수가 없지만은, 나는 승리할 수 없지만, 나는 감사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럴 힘을 주시는데 영역을 주셔서 나는 비록 은혜 받고 부름받아 나서기만 하다가 나가서 쏟아버릴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조금 더 가셔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 너희는 약하다 그 말이에요.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 너 힘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기도하라고 그러냐? 내가 너희에게 영역을 주어서 너희들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지, 신앙의 방해를 이기는 것이지, 너희들이 신앙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키고 천성을 향하여 가는 것이지, 내가 능력을 안 주면 갈 자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데 뭘 기도하라고 그럽니까? 기도하라는 말은 여러분들 힘들게 들으지 마세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려. 그 말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말은 한국말로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면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육신이 약하여 졸며 잘세. 마음은 원일에 대해 육신이 약하여. 이것은 육신이 약한 게 아니라 육신을 사로잡고 역사하는 사탄 마귀에게 네가 잡혔다 그 말이에요. 네가 그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네가 이제는 너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네 마음을 네가 먹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안 되는 것은 내 육신 때문에 아니라 이 육신을 통하여 내게 역사하는 사탄 마귀에게 내가 육신을 이겨내고 그 사탄 마귀를 이겨내야 될 힘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에게 졌다, 그에게 잡혔다, 그가 나를 밀가부르듯이 나를 가지고 논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사탄 마귀를 이길 힘이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흘리신 그분의 능력이, 그 보혈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심령에 들어와야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마음, 감사할 만한 생활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니,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니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나와서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다. 할렐루야. 그런 추수감사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나를 살리신 그분 앞에, 나를 살리겠다는 그분 앞에,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그분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는 주일인데, 그냥 감사가 아니요, 모든 내 삶에 대한 전체를 감사하는데, 내 삶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해와 달과 별과 1월 성신과 모든 우주와 지구의 땅과 바람과 하늘의 궁창과 바다와 흙덩어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하나부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내게 주셨도다. 우주 만물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 때문에 우주 만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우주 만물을 초월하셔서 우주 만물이 아니라 더 어떠한 단어가 있더라도 그분은 다 주인이시고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면 만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왜 해부터 시작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느냐? 놀라지 마세요. 이 우주 만물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나를 위하여 지으신 것이다. 그러므로 태양을 보면서 태양아, 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넌 지었어. 너 똑바로 해라. 너 나를 위하여 잘못하면 너 알지 너? 어? 달아. 너 하나님이 왜 지은 줄 알아? 네 본분을 알아야지. 너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었어. 너 똑바로 해라. 알았지? 야 별들아, 너희들 누가 지었는 줄 알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어. 왜 너희들 그 하늘에 떠 있는 줄 알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야. 내가 나타나면 반짝거려. 알았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권세, 우주 만물을 관리하는 권세를 에덴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내 코앞을 지나가도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낙엽이 하나 떨어지고 단풍이 들어서 아름답게 되어도 감사. 하나님이 나보고 마음을 편안하게 보고 기뻐하라고 나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감사. 여름에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감사. 아이고 하나님, 제가 빗자루 들고 나가서 동네 저 도로까지 청소를 끝내고 지붕도 올라가서 물걸레로 닦고 씻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서 그냥 나 집안에서 쉬라고 그러고 청소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분의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는 여기 앉아있을 수 없지만 그분이 나를 여기 앉아있게 해주셨으니 나는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이니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에 단순히 뭐 추수감사 헌금 좀 가져와서 강대상에다 던지고 돌아가는 이런 썩어있는 신앙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남은 여생과 여러분의 인격을 헌금 봉투에다 담아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면 하나님은 오냐 감사했으니 돌아가라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감사하면은 감사한 것을 심는 걸로 보시고 30배, 60배, 100배로 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로 더 갚아주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 앞에 드려서 갚을 수가 없는 것은 내가 드리면 드릴수록 그분은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사랑의 빛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빚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빚지고 더 은혜 받아서 빚지고 돌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빚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빚을 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빚을 신학에서는 은혜라고 그래. 은혜, 은혜, 은혜.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주신 값없이 그분이 값을 다 지불하시고 주신 은혜, 그분이 고난 다 당하시고 주시는 구원, 그분이 다 고통당하시고 내게 주신 죄사함,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니 오늘 은혜의 빚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신비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빚진다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남은 여생되게 은혜를 베푸시사 추수감사주일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감사하는 은혜의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8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